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남 진주시에 있는 진양호 큰 저수지죠. 난강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 지리산에서 내려온 물을 가둬가지고 이제 낙동강 수위 조절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옛날에 진양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양호라고 부르고 난강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진양군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진주호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저기 충무가도 그 충무김밥이라고 하는데, 통영김밥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진양호에 오시면은 단돈 1,000원으로 동물원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가 단돈 1,000원입니다. 과자 값도 안 되죠. 요새 과자 뭐다 1,000원 넘지 않습니까? 여기 입장료가 어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단체 30인은 더 싸고, 이제 입장권을 구입해서 당당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에는 부부가 애 한둘이 다 낳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인구 소멸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물론 애 없는 부부들은 여기 안 오겠죠. 여기는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한번 왔었습니다. 중3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왔는데, 그때 하고 지금 자리가 그대로 똑같이 있고, 시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조금 있다가 다른 위치로 생태공원, 동물복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확장해서 이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 정취가 묻어 있는 진양호 동물원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국 토종 장닭입니다. 수탉이죠. 경상도에서는 장닭이라고 합니다. 암탉, 장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수탉들만 모아놨어요. 아, 이러면 피 터지는데, 저희끼리 이렇게 서열 정한다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닭들은. 지금 조용한 거 보니까 서열이 정리가 된것 같아요. 제 어릴 때 우리 삼촌 집에 가면은 이큰 장닭이 저를 엄청 쪼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삼촌 집에 갈 때마다 몽둥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면 막 후려치면 도망가고 그랬는데, 아, 어릴 때참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닭이. 엄청 커요, 장닭이 또. 그래서 항상 몽둥이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 공작이죠. 예, 저놈은 인도에서 왔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TV 보니까 탈출해가지고 막 야생에서 살던데, 동네 옆에서. 순놈이 상당히 화려하죠. 저 뒤에 꼬리를 쫙 펼치면 부채처럼 이렇게 이제 앞놈 꼬시려고 막 흔들면서 춤을 추죠. 희한하게 동물들은 수컷이 꿩도 그렇고 장기도 아주 색깔이, 순놈이 화려합니다. 공작 암컷인데, 암컷들은 색깔이 우중충합니다. 채색이 화려하지가 않아요. 새들은 주로 보면 순놈들이 더 화려하더라고요. 장기도 그렇고, 장기도 색깔 엄청 예쁘거든요. 독수리인데, 야, 독수리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 위에, 나무 위에도 더운가 봅니다. 내려와가지고 지금 막 헥헥거리면서 더위를 타가지고 지금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깃털 보니까 제가 숨이 턱턱 막히네요. 오늘 엄청 덥더라고요. 진주 쪽에 차의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곰인데, 와,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3,400kg 이상은 될 정도로 무게가 엄청나고, 계속 움직여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더운데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야, 우리나라 옆에 반달곰이 있는데, 반달곰보다 한 서너 배 크고, 얘가 반달곰인데 지리산에 지금 많죠. 몇십 마리 이상 됩니다. 그 더위 탄다고 지금 사육장 안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놔서 지금 곰들이 막 물에 들어갔다 걸어다니고 막 계속 뺑글뺑글 돕니다. 아마 뭐 탈출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뭐 이렇게 가둬놓으니까 조금 불쌍하긴 하지만은, 또이 어린 애기들이 또 이런 데안 오면은 실제 동물을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낙타 등에 있는 혹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물을 넣어 넣어서 낙타는 뭐
20 며칠, 뭐, 한달 가까이를 물안 마시고도 사막에서 살수 있다 했는데, 그다 뻥입니다. 아니고, 저 혹은 지방 덩어리입니다. 예, 에너지를 모아놓은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예, 제 뱃살이죠, 뱃살. 에너지를 모아놓은 거고, 물은 몸통에 보관한답니다. 물을 하루에 100리터를 마실 수가 있답니다. 예전에 귀농하시는 분들 타조 농장 많이 하셨죠. 타조 고기도 생산하고 또 알도 팔고 했는데, 아, 실제 타조 알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거 아마 한 10명은 먹을 수 있을 그런 양이고, 껍질도 엄청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타조 사육이 한참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뭐 별로 크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날이 하도 더우니까 지금 호랑이도 아이고 뭐 네가 날 보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더위에 지쳐서 누워서 땅바닥이 시원하거든요. 누워서 잡니다. 눈 감고 자는데 원래 호랑이가 와가지고 웅 하고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애들이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여름이 아마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거위 이놈들이 집을 상당히 잘 지킵니다. 특히 숫거위 있지 않습니까? 뿌리에 혹이 딱나 있거든요. 좀 험악하게 생겼어요. 암놈은 뿌리 혹이 없습니다. 이놈은 저 다른 사람 자기 집에 들어오면 막 날개 펴고 와서 쪼아버립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가? 예. 거위 서리하러 갔다가 거위한테 쪼여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와, 닭서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꽥꽥거리면서 사람 쫓는데, 와, 나중에 바지 벗어보니까 멍이 들었더라고요. 예전에 말타기 놀이할 때참 이게 터프한 게임이었습니다. 뒤에서 엄청 세게 달려와가지고 막 점프를 높게 해서 막 엉덩이에 팍 물르면 진짜 아프죠. 그래도 다치는 거 없이 참 재밌게 놀았습니다. 무궁화 꽃이 지금 한참 필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꽃이죠. 국화로 정해진 무궁화는 이렇게 이제 진딧물이나 벌레들이 잎을 막 갉아먹어도 거기에 연연치 않고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으로 꽃을 피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외침에 침입을 받아도 끝까지 살아남는 강인한 정신력과 또 생명력, 이런 거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또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